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현재 경찰 직원 명의를 사칭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 심리가 높은 체감 물가와 수출 부진 등으로 6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이 22일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하면서 하루 동안 1년치 강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당량의 비가 내리는 등 현재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일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열대성 저기압 힐러리가 미국 서남부에 상륙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최대 K-POP 축제인 K-CON LA에 올해 사흘간 총 1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주최 측인 CJENM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K-CON 현장에는 지난해 이틀간 진행된 행사의 9만 명보다 5만여 명이 늘어난 인원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블라인드 커뮤니티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됩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며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가 현지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색출해 일벌 100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된 A씨는 경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본인은 회사원으로 진술하고 있어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여전히 높은 체감 물가와 수출 개선 기대가 약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6개월 만에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 2월 0.5포인트가 내려간 후 6개월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입니다. 다만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6월 이후 석 달째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서 여전히 경제를 낙관하는 심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6개 주요 소비자 동향지수로 산출하는 경제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